일단 이 사람들한테 다 말을 걸어봐야 되나? 왼쪽부터 눌러볼까 그럼? 조금 냉정한 사람들 왼쪽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냉정해 보인다고? 뭐요? 뭔가 터무니없는 일에 말려든 것 같은 느낌인디? 네, 그런 것 같네요. 목걸이는 하나같이 다 똑같은 건가 저거? 이 사람 어디선가 얘는 머리에 뭘 뒤집어 쓴 거야? 뭉클인 여자애는 심하게 떨고 있다. 손이 되게 얇고 어깨가 굉장히 넓으시네. 뭔가 있었구나. 근데 파랗게 질려는 데가? 이렇게 왼쪽 셋이서 한 뭉텅이고 가운데 셋이 한 뭉텅이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다시 눌러봐. 지켜보는 남자들과 겁에 질린 여자가 있다. 저 겁내는 모습 심상치가 않아. 아직은 잘 모르겠고 중앙에선 한 명의 남자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잠깐 기다리라니까. 여기선 우선 서로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해야 돼. 머리 풍성하네. 그런 말을 하셔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오, 웬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분이 계시네. 아까 전에 심한 일을 당했어. 냉정하게 있을 수가 없네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양이다. 내가 이거를 목소리 바꿔가면서 되는 거를 내가 다 기억을 할수 있을까? 어라? 조인가? 저 녀석까지 저 목걸이 달고 있는 건가? 혹시나 해서 자신의 목에 손을 대었다. 있다. 무언가. 아, 목왜 이렇게 얇냐? 목걸이? 풀 수가 없어. 여기 있는 저는 이 누군가에게 목걸이를 채워줬다. 다시 눌러보면 중앙의 남자를 중심으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 저도 있지만 말을 꺼내지 않는 채 듣는 입장에 서 있다. 이번엔 오른쪽 집단.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니 눈에 띄게 평정을 잃은 여성이 눈에 띄었다. 평정심은 없어 보이긴 한다. 화도 나 보이고. 까, 우리 납치당한 거라고 정신나간 놈들에게. 얘는 복장도 기가 막히네. 말은 또왜 이래? 시끄러운 양, 가까이서 소리지 마라 멍. 한 가지만 해라 야. 얘는 혼자 겨울이네. 잠깐, 싸움은 좋지 않아. 떨리는 듯한 공기가 느껴진다.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애도 있는 건가? 허허. 더 어려 보이는데 초등학생이 아니라. 떨리는 듯한 공기가 느껴진다. 점점 나도 불안해지고 있어. 일단 말하는 거를 듣는 입장인 것 같고, 뒤쪽은 지금도 그들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나도 드디어 멍했던 머리가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벽이 아니라 인물들 쪽이 눌려진 것 같네? 여기 있는 건 나를 포함해서 11명. 모두 같은 목걸이 차고 있어. 저는 왜 이쪽으로 오지 않는 거야? 내가 깨어난 걸 알아채지 못한 건가? 때리는 건좀 너무하고 말로 합시다. 때릴 것까지 있나? 착한 친구들. 쭉. 다행이다. 무사했구나. 왜 말이 없냐? 예? 당신 누구야? 뭐? 무슨 농담을? 무슨 말 하는 거야, 사라야? 친구 얼굴 잊은 거야? 냉정한데요. 설마 이 녀석 진심으로 날 모른다고 말할 생각인 건가? 혹시 수영이 엄청 서투른 사라씨? 아, 뭔 전개인가 했네.
이런 때 농담은 그만둬. 아, 살짝 설레는데 정신지배라도 당하는 건가 싶었는데. 에. 에. 저랑 우리 사람 두 사람은 친구구나. 예. 네. 그런데요. 도움이 됐어. 저는 꽤나 입을 열어주지 않아서 말이지. 뭘 경계하는 건지 이름도 답해주지 않아서 말이야. 아, 그래서 침묵하고 있던 거였구나. 좋아. 모두 얘기를 들어줘. 아마도 우린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여긴 어디야? 왜 자신 여기에 끌려오게 된 거지? 알고 있는 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겁니까? 자기소개를 하지 않겠어? 서로의 불신을 조금은 털어내자고. 자기소개 말인가요? 그거밖에 없겠지? 그치? 우리 사람. 저한테 떠넘기셔도. 괜히 까칠스럽게 굴지 말고 긍정적으로 가자. 시작은 의견에 찬성. 확실히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요. 봐, 냉정한 애는 말하는 것부터 다르네. 좋아, 마음의 준비가 되면 자기소개 타임을 시작하자. 사람 그땐 말을 걸어.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이구만. 싫다. 도망가는 건안 되나? 아, 갈 데도 없구나. 벽에, 그래서, 뭐 없어? 무슨 공간인지도 모르겠네. 이거 바닥에 다 비치는데, 이거 애들 치마는 없구나. 주인공 혼자 치마 아니야? 이런. 걸어봐. 이쪽은 아닌가 봬? 너니? 잠깐만, 세이브 한 번만 하자. 괜히 무섭다. 세이브. 됐고. 자, 합시다, 자기소개. 뭐, 아이엔그라운드 이런 건 아니겠지, 뭐. 오케이. 자기소개. 이거 깜짝이야. 왜이래. 그런 거로 우린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모르는 아저씨한테 개인정보 알려주면 안 된다고 마마가 말해줬단 멍. 얘는 시작은 양이고 끝은 무조건 멍인가? 근데 초등학생 치고는 어려운 말 잘하네, 개인정보. 훌륭하군요. 부모의 가르침을 지키는 제대로 된 아이군요. 뇌라도 뜯어보고 싶어 하는 건가? 하지만 확실히 지금은 긴급사태. 그렇다면 우리 어른이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겠군요. 제일 수상해 보이는데. 우와, 수상해 멍. 별수 없군요. 뭐부터 얘기하면 되는 걸까요? 뒤에 지금 보니까 이거는 후라이팬이랑 국자 뒤지게야? 요리사인가? 아니면 가정판 매운 같은 건가? 뭐 눌러줘야 되나? 간단한 거로 괜찮아. 이름이나 직업 순서대로 말해보자. 어허. 잠깐 기다려봐. 다른 애들은 뭐 눌러지는 게 없고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애들을 눌러가지고 골라야 되는 건가? 예의제를 고른다. 그렇게 나와야지. 응? 알았어. 경계하는 녀석들은 넘겨도 좋아. 말해도 상관없는 녀석은 거수해. 대화 전개. 네, 저는 미시마 카즈미. 어느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지요. 크크크는 힘들다, 야. 그만 좀 웃어라. 예, 학교 선생님이다, 멍? 세상도 말쓴냥. 멍냥이 지 맘대로 했구나. 하하하. 나는 야부삼의 레코다. 싱어송라이터야. 아, 어떤 잡지에 실려있는 거본적 있어? 당신이 그 야부삼의 레코? 저기 말이야, 지금 그럴 때냐? 죄송합니다.
아는 내용 나오면은 신나가지고 말고는 타입이었구나. 전 사토 카이입니다. 아무런 특별한 점 없는 주부입니다. 주부요. 그 뒤에 있는 도구는 뭐야? 프라이팬에 국자, 뒤집개, 네요. 그게 아니라, 어우, 뜨거워 보이는 아저씨. 난 버그버그 큐타로우요. 야구선수 하고 있단께. 이군이지만 몸은 이종격투기 선수는 해도 될것 같은데요. 와, 그래서 큰 거군요. 194cm요? 힘엔 자신 있구먼. 그래 보여. 그 외에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 같네. 그럼 우리 사라, 자세히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물어봐줄 수 있을까? 왜 이쪽으로 떠넘기시지? 제가 말인가요? 응? 나처럼 곁길 나가지도 않고 신경을 곤두세우지도 않잖아. 알겠습니다. 아, 이걸 덥죽 봤네.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있지만 저희가 조금 걱정된다. 신경 쓰이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자. 신경 쓰여 이렇게 뽀록 튀어나오는구나. 끌어낸다는 뭔가 조작 설명. 인물의 얼굴을 터치하면 발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끌어낸다를 터치하고 얘기를 들으면 더 많은 발언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궁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지. 역전 재판에서의. 일단 세이브. 오케이. 어지간하면은 가운데 이 초록 먹이칭부터 해가지고 시가외 방향으로 돌아보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 그래? 신경 쓰이는 데부터 가자. 덜덜덜덜. 매너 모드 상태고. 디 뭐고 큐 일단 간단하게 한마디 이런 얘 자기소개 안 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이름이랑 뭐 하는지 다 말하기는 했는데 아무런 특별한 점 없는 주부, 이것도 신경 쓰이고. 일단 끌어낸다로 저 금발 양아치 같은 친구. 나 자기소개했던가? 난 신호기 케이지야. 경찰관을 하고 있지. 경찰? 뭐? 경찰? 그렇다고?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를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뭐 순경은 아니지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달라고. 사건 조사 중에 납치당했으니까 말이지. 밝힐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 뭐 형사 같은 그런 부류인가? 외부 나가는 경찰복도 아니고? 잘 모르겠네. 경기에서 손해봤잖아. 정말이지. 볼록 튀어나오네. 혹시 그 범인 그룹한테 잡혀버린 걸까? 에? 범인 그룹? 째째한 절도 그룹이야. 이번 사건 이름은 관계없는 것 같은데. 동료분은 여기 없으신 거예요? 없어. 전원이 두 명씩 잡혀서 끌려온 게 아닌 건가? 그래 보이긴 하지? 아직 잠겨있는 애는 셋이고. 넌뭐할말 있냐? 아, 얘 별걸 다 얘기를 하네. 사라는 스토커 피해를 고민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날 같이 집까지 갔어. 이변이 일어나서 우린 경찰에 전화했는데 사라의 비명이 들려서 이층으로 갔어. 거긴 스토커 자식이 서 있었어. 그랬어? 난 모르겠네. 뭐?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고. 말할 타이밍이 없어서. 그래서 난 용기를 내서 때려눕히려고 했어. 뭐, 싸움은 전혀 못하니깐 이긴 기억이 없다는 건 졌다는 거겠지. 그래서 난그 스토커가 이 사건의 범인이란 걸 알고 있었어. 재밌군. 계속해봐. 미안하지만 거기까지야. 기절해 버렸으니깐. 그래도 이런 거 스토커 자식 한 명으로 가능한 짓이 아니잖아. 조직적인 범행일 거야, 경찰 아저씨. 그럴지도. 이 안에 없는 걸까? 피해자인 척하고 숨어든 범인의 한패가. 뭐? 얘 코너를 너무 많이 본거 아니야?
조의 얘기를 듣고 납득했다. 지금까지의 조의 경계심, 이상한 행동을. 하하하. 뭐냐고, 웃을 때야? 없다고 단정할 순 없. 너 재밌네. 하하하. 난 맘에 드는데. 나이 녀석 싫어. 이 안에 범인이랑 한패가 있단 말인가, 그런 게. 일단 꺼낸다 잠깐 꺼보고. 별거 없구나. 어디 보자. 한번더 중복으로 누르면 뭐가 나오나? 다른 대화가 나오긴 하는구나. 미안, 사라. 겁먹게 할 생각은 없지만 범인 일행이 이 안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도발했다간 너훅 간다. 한번 금발도 한번 더. 같은 얘기하는 건, 아 뭐야, 두 번째 거못 읽었어. 사라랑 존 서로 친구지. 나한테도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푸념이었고. 다음. 덜덜이. 머리 이거 좀 떼면 안 될까? 되게 그렇다이. 이지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눈은 다크서클이 울어서 저러는 거야. 도저히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진정해. Calm down. 떨지 말아줘. 아무지도 안할 테니까. 떨린 등에 상냥하게 손을 올린다. 아으. 말은 한마디 해라야. 혈색이 돌아온다? 감사합니다. 조금 진정된 듯하다. 나중에 한번더 물어보도록 하자. 바로 물어봐. 자, 아직 아니야? 아, 정말 시간 좀 둬야 돼. 그러면 다른 친구, 덩치 큰 친구. 야구 선수라 캐도 근육 트레이닝을 너무 많이 해서 다쳐부러 1군에 올라간 적은 없지만 이 안에서 유달리 눈에 띄는 사람이다. 어디 사투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야? 다 궁금한데? 일단 사투리부터 하자.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니? 진짜 어디 말인지 모르겠대. 독특한 고안에서 자란지라 여러 사투리가 섞여버린지도 모르겠단께? 그런 거 같네. 물론 일본에 있는 시설이고 국적도 여기 돼. 부모님이 어릴 때 실종돼갖고 출생도 잘 모르는구먼. 여기저기 사투리 왔다갔다 한다. 정중하게 말하면 고치지 못할 것도 없지. 더불어 야구에는 포지션이라긴 했을 텐데. 피처야? 치는 것도 자신 있지? 센트럴 리그에도 갈수 있어. 운이 좋구먼. 잘 모르겠지만 즉 공을 던지는 것도 배트로 공을 받아치는 것도 특기라는 거야. 그런 거지. 야구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힘 자랑이다. 오래간만에 복귀 시합이었으니까 그래서 신났던 거였겠지. 술 마시고 난 다음에 기억이 없는겨. 그래서 일어난 이런 곳은 목걸이 채워진 거야? 참내 걔도 아닌데. 반드시 그 끝장을 내버려야지 이걸. 목걸이는 이 사람 힘으로도 풀수 없는 건가? 괜히 막 풀려고 했다가 뻥 하고 터지고 그러는 건 아니려나 몰라. 너 이제 말할 수 있겠니? 아직 아니야? 혈색이 도로 나빠진 것 같았지? 오케이, 그러면 다음. 교사. 덧붙여서 국어랑 미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능하시네. 두 과목씩이나 하시고. 학교 선생님입니까?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예, 자주 듣습니다. 내가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수상해. 정말로 말할 처지가 아니죠? 선생님한테 사과하세요. 얘 갑자기 왜 이래? 뭐야, 아가씨. 읽으실래요? 사실 저희는 제가 가르쳤던 아이라서요. 용서하세요. 미술 쪽 전공 인 건가? 무척 좋은 선생님이에요.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으세요. 질색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역시 겉모습이 수상한 걸까요? 충격이군요. 인격을 판단할 재료가 적으니까 말이지. 경찰 아저씨, 아가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자기소개할게요. 우린 캥기는 일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실례했습니다. 쿨다운입니다. 네. 뭔가 미시마 선생님에게 물어볼까? 기억도 이 사람도 희끄무리 하려나? 기억 먼저. 기쁜 날이었습니다. 가르치던 애들이 유화를 배우고 싶다고 하기에 비밀 아틀리에에서 레슨을 했습니다. 되게 수상한데요. 다들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넌좀 가만히 있어 봐요. 돌아가는 길도 차로 모두를 바래다 주고, 마지막으로 집으로 향하던 도중 검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멈춰진 뒤에 의식을 잃은 모양입니다. 눈을 뜨니 첫 시련이 시작됐죠. 첫 시련. 둘이서 지혜를 짜낸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제자 덕분에 살았네요. 그렇겠네. 살아도 조랑 샌드위치 될 뻔한 거 빠져났었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전부 이런 식으로 2인 1조로 들어왔을려나 싶네. 다시 말 걸어볼까? 선택한 거는 어떻게, 잘 골라야 되려나? 모르겠네. 그 다음, 평범한 주부. 치킨 요리는 에그 베네딕트입니다. 뭐야, 그게? 요리인인가? 아니요. 셰프가 아니라 주부입니다. 주부. 맛있는 요리 만들어주면 똑같은겨? 그런가요? 이 사람 어디선가 만난 느낌이 들어. 이런 사람을 만나놓고 까먹는 것도 신기하다야. 뒤에 저렇게 주렁주렁 대고 있는데. 이 질문 궁금하네. 저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뒤에 있는 것도 신경 쓰긴 하는데. 저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아니요. 떠오르시는 게 없으신가 봐요. 기분 탓이에요. 살아, 야? 진짜 아는 사람이야? 어? 알고 있나요? 이름이라면 아까 들었기 때문에. 아, 즉, 첫 대면인 거네요. 어디선가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대화해보니 완전히 그런 기분이 사라졌다. 이게 생각보다 맥 빠지는 진행이 몇개 있네. 조가 입다 물었던 것도 있고. 근데 이 친구는 잘 모르겠으니까. 기분 탓인가? 요리도구 처분하는 편이 좋을까요? 그래도 어딘가에 쓸수 있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에그 베네딕트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계란은 어디 있는데? 역시 이런 이상한 사람 만난 적 없지. 아직 둘은 잠겨 있는 상태고. 제자분, 저는 미시마 선생님 제자예요. 지금은 미대생입니다. 허허허허. 이름은 에고쿠로 나오예요. 미시마 선생님 덕분에 지금은 미대에 다니고 있어요. 돈 많이 들 텐데.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믿어주세요. 사라양. 와, 이렇게 달게 되는데. 추천 입학 뭐 이런 거라도 받았나? 전 딱히 의심하지 않았는데. 경찰 아저씨 뿐이야, 의심한 건. 반성하세요. 그렇네. 미시마 선생님은 수상하지 않아. 알아주신 거네요. 그랬으면 저도 딱히. 표정이 너무 확확 바뀐다, 야. 뭘 물어볼까? 잡혀 끌려온 거는 됐고. 시련. 첫 시련 말이에요. 무서웠어요. 나란히 놓인 침대 구석당에서 한개 열쇠만으로 탈출하라는 게임이었어요. 이건 똑같네.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다. 전 미시마 선생님의 지시로 열쇠와 사포를 써서 선생님의 구석을 풀었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있을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신뢰. 그건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게임이었던 건가? 왜 범인은 그런 짓을 하는 거지?
감시하고 있던 건가? 그런 악취미적인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노는 게임을. 사라양, 괜찮으세요? 얼굴이 환해 있는데요. 아, 괜찮아요. 저 사람은 싫지만 사라양은 왠지 좋아요. 이건 뭔 소리, 이건 또 없지. 예. 친구를 소중히 해주세요. 네. 양모 모를 소리고. 마지막,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싱어송라이터. 방금 전 껄렁남이 말한 대로 우리 밴드 잡지에 실릴 정도로 주목받고 있어. 껄렁남. 껄렁남은 그만해줘. 이제야 겨우 스타트라인에 섰어. 이제부터인 시기에. 그 화장 무대용인가요? 아이라인이 기가 막히긴 해. 설마 이런 수수한 모습으로 스테이지 올라갔다간 팬이 운다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안 수수한 걸로 보이게 되냐? 저게 수수한 거구나. 신작이 만들어져서 멤버들이랑 맞춰볼 예정이었어. 진짜. 세션이란 건가? 악기는 없어? 보컬이야? 악기. 그렇겠지. 진짜. 내 소중한 봉구가 봉고 봉고 범인 자식 내 짐을 버렸으면 쳐 죽여버릴 테다. 봉고가 뭐야? 이런 때 물건 걱정인가요? 목숨이랑 똑같이 소중한 게 있는 거라고. 그렇겠지. 너한테는 뭐 붓이나 저기 뭐 그런 거 있지. 뭐에뭐뭐 뭐였냐고. 그림 그릴 때빛 빛대는 거. 아우 씨, 기억 안 나. 죄송합니다. 짐은 다 빼앗긴 건가? 갑자기 뜬금없이 계속 튀어나오네. 나도 슬슬 자기소개하는 편이 좋겠지. 그럼 나도 분위기에 따르겠단 멍. 그게 어른의 대응이라는 거야. 안녕. 난다 올라왔고, 너! 아니, 아직도야? 대기 상태가 오래가네. 자, 그럼, 네이트. 그럼 나도 자기소개도 괜찮을까? 내 이름은 히오리소우. 저기, 프리터야? 하하. 그럴 수 있어. 그냥저냥 일하는 그거냐? 심한 말을 하네. 일단 적지만 작업도 하고 있어. 훌륭하네, 그 정도면. 바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물론 저랑 똑같이 경계심도 있었고, 프리터라는 것도 조금 부끄럽고 말이지. 그럴 수 있어. 적당히 거짓말하면 되냐. 바보같이 정직하단 멍. 됐어, 그건. 그런 사람 신용할 수 없잖아. 계속 싱글벙글하고 있어. 상냥하다기보단 마음이 약한 느낌이다. 잠깐 그렇게 불쌍하다는 듯한 눈으로 보진 말아줬으면 하는데. 사라는 듬직해서 좋네. 부러워. 그것보다 좀 묻고 싶은 게 어디 보자. 여기까지 오기 기억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배경은 다를 테니까. 뭔가 일단은 이런 느낌으로 묻고 있지 않아? 늘 알바하러 가는 편의점으로 향하는 도중이었어. 치안이 나쁜 곳이라서 밤길이 위험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심야 쪽에도 시급이 좋으니까. 갑자기 누군가 덮친 거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떠올리지 못해. 왠지 미안하네. 대단한 건 기억하고 있지 않아.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신경 쓸거 없습니다. 우선 돌아가면 취직하는 게 좋아, 냥? 이거 남의 일이라고 막 말하네, 이 망놈이. 재발동, 정직업. 어우, 그래야. 앞날에 대한 공포와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꽤나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다. 보기만 해도 위가 쓰려오네. 아직 있니? 옛 마지막인 것 같네. 자, 꼬마. 별난 어리네. 나도 분위기 읽었다냐? 내 이름은 이브시킨이단 멍.
초등학교 6학년이 있냐? 그래. 한창 고민 없이 그냥 하라는 거 하고 놀고 그럴 때지, 그럼. 자기소개 잘 해냈구나, 꼬마야. 애치고하지 마. 너희들 대단한 것도 없어 보이는 녀석들이니까 자기소개 해준 거다, 멍. 아,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 사춘기인가? 어째서 이런 곳에 잡혀오게 된 건지 뭔가 기억나는 거 있어? 없삼, 멍. 엄마가 돌아오는 게 늦어서 자지 않고 기다렸단, 멍. 인터폰이 울렸으니까 돌아왔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었어, 냥. 그러고 보니까 그랬지? 이 사라랑 조도 12시 넘어서 집 가는 길이었으니까. 다른 어른이 거기 있어 서 있었어, 냥.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기억이 기억나지 않단, 멍. 냥, 멍 때문에 되게 덮고 있는 것 같네 말이. 어우. 그런가. 긴. 그러는 하지만, 멍. 나는 강한 남자이단, 냥. 남자였어? 강한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서운 거겠지. 이런 친구들은 딱 눈높이 대화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봤는데. 너는 강해. 당연하단, 냥. 나를 보통 아이로 생각하고 예쁘면 안 된단, 멍. 유괴범에게 반드시 따끔한 맛을 보여줄 거단, 냥. 확실히 기님 한 말대로겠지. 우리 손으로 대가를 치르게 주자. 쓱쓱 먹일 쓰다듬었다. 냥. 뭐야, 복종이라도 하나? 사라 누나만은 좋은 녀석이단, 멍. 믿어줘도 좋단, 냥. 누나. 어? 설마 형이었던 거단, 멍? 다 가지 말아줘, 냥. 그럴 리가 없잖아. 동생이 있다면 이런 느낌으로 불렸을까? 누나 속이 살짝 그런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초록 머리 빼고 한 번씩 다 말 걸어봤으니까 세이브 한 번만 더 해보자. 하고, 너. 설마 아직도 니? 괜찮아? 진정됐으면 조금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저기, 저는 키즈치 칸나라고 해요. 대화는 가능한 모양이지만 칸나에 대해서 좀 더 알려줄 수 있어? 네. 그게 전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언니랑 학교에서 돌아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몇 시부터 되는 거야, 그럼 얘네는? 저녁밥 먹을 수 있을까? 라는 대화를 하면서 걸었을 뿐이에요. 한 4-5시쯤 되려나? 이러면은 시간대는 다 다르다는 게 되려나? 갑자기 도로에 멈춘 검은 차에서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가? 무서운 일을 당했구나.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기억하는 편인 것 같네? 무서운 사람들 내렸다고 하는 거 봐서. 네. 언니가. 그럼 얘는 언니, 아. 지금 얘기론 두 사람 같이 잡힌 듯이 들렸지만, 여긴 칸나 한 사람밖에 없어. 왠지 모르게 지금 그걸 물으면 위험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매너 하자. 이곳에 도착한 이후 일을 문, 아니 둘 다, 아? 이곳에 도착한 이후 일을 얘기해 줄래? 이곳? 여기 와서 언니가 아, 온다. 아. 뭐 어떻게. 아, 눈 아파. 아야야야야야야야. 뒤에 글씨 읽고 싶었는데 얼굴만 눈에 들어왔네. 아, 다시 멘탈 나간 것 같네. 사라, 칸나의 상태는 어때? 의식을 잃은 것 같아요. 아, 그냥 주무시는 거구나. 제게 진짜로 용서 못해. 죽었다고?
얘가 뭘 했다는 거야? 범인은 사람의 마음이란 게 없는 거야? 아무래도 이건 장난이나 몰래카메라가 아닌 모양이야. 더는 싫어요. 너무해요. 이런 거. 저 친구 언니가 그냥 살해를 당한 건지 아니면은 처치련 마냥 그렇게 된 건지를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이, 뭐 당하지 마. 경찰 아저씨는 여기 있으니깐. 저, KGC, 의자 건 당신 뿐이야. 우린 어쩌면 좋은 거야? 꽤나 태도가 변했네. 일단 그거야. 서로 여기서 손에 넣은 걸 확인하지 않을래? 좋은 생각이군요. 마침 잘 됐구먼.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이런 걸 주워 왔지. 뭐야? 커다란 상자다냥? 수박 한 개는 들어가겠네요. 생각보다 크구나. 이건 처치련에서? 그렇지. 오히려 이 상자를 들고 나가는 게 처치련의 내용이었은께. 뭐? 처치련 내용이 다른 사람도 있는 거야? 그 얘긴 나중에. 우선 이 상자를 열어볼까? 열수 없지. 열쇠 구멍이 있으니까. 우리 사라, 뭔가 가지고 있지 않니? 어? 저 말이에요? 그 어리둥절해 하는 게 재밌어서 말이지. 이젠 이유조차 되지 않네. 조작 설명. 아이템이 아까 그 열쇠가 남아있나? 아이템을 터치하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누군가에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아직 들고 있구나. 찔러봐. 아이템을 쓴다. 이거다. 열쇠는 알맞게 열쇠 구멍에 들어갔다. 세 개의 열쇠 구멍이 있어. 그렇다는 건두 개가 더? 저희도 열쇠도 쓸까요? 시험해보죠. 그리고 칸나도 혹시 칸내 옷에서 붉은 열쇠 손에 넣었다. 못 깎아냈구나. 안타깝구만. 두개 열쇠도 제대로 열쇠 구멍에 들어갔다. 좋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경찰 아저씨에게 맡겨줘. 듬직한데. 열렸네. 뭔가 들어있나요? 아, 보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하지만 KGC가 말하는 것보다 빠르게 눈에 들어오고 말았다. 뭔데, 뭔데? 거기에 들어있던 건 사람의 머리다. 와우! 머리가 수박만한 건가? 그럴만하지, 싫어! 진짜냐고? 잠깐, 그거 인형 아니야? 어? 진짜다. 응? 이건 편지? 몸을 찾아서 나를 되돌려줘. 팔도 다리도 없으니까. 몸통에 팔다리? 몸을 찾아서 몸이 어딘가 있는 걸까요? 찾을 필요 있는 거냐? 이런 거 함정이다 멍? 그렇네. 편지에 쓰인 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슬슬 이방 말고도 탐색해볼까? 위험하지 않나요? 돌아오고 싶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으니까. 몇 명씩 모여서 움직이자. 누군가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게 열태지. 무서워요. 처치련 같은 무시무시한 장치가 있으면 세이블로드 하면 돼. 그럼 나오랑 난 칸나를 보고 있을게. 너희도 위험해지면 우선 여기로 돌아와. 그럼 난 누구랑 행동을 할까? 세이브 지금 돼요? 안 되네. 망했다. 조를 고르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보기 수상한 사람? 단독 행동. 그래도 지금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조가 제일 크게 해당되고, 그래서 조도 따로 있는 거겠고. 제일 궁금한 거는 수상한 사람이긴 한데. 아까 세이브도 있긴 하니까 일단 시작은 조로 해볼까? 조, 나랑 같이 탐색하러 가자. 미안, 나 경찰청장실에 갈게. 망할 놈. 그래. 왜 KGC랑? 저기 사라씨, 같이 탐색하지 않을래? 예? 미안, 못 믿겠다면 별로 상관없지만. 미안하다고 바로 그러지 마세요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가? 그럼 잘 됐네. 난 사라 씨를 신용하고 있어. 쉽게 신용이란 말 했으니까 의심스럽게 보이나? 그러니까 딱히 소호 씨를 수상하게 보지 않아요. 좋아. 각자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 탐색을 시작해 볼까요? 정보는 공유하도록 해. 대화 수속. 그럼 사라씨 가볼까? 첫 시련. 인형의 머리, 몸. 무언가 단서를 찾아내자.